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뭐 저녁 밥맛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지금 밥맛도 지금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저도 막 요즘 밥맛도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냥 숭늉하고 김치조각 이렇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분이 사람들이 묘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꽉 물고 잘 버티세요. 잘 버티셔야 합니다. 뭐 소주 마신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너무 술 마시지 말고. 저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으니까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한번 멀리 갑시다. 이런 와중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삽니다. 우리 개미도 꾸준히 사고 있잖아. 계속 꾸준히 사요. 그게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 아는데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다. 참 놀랍죠. 놀라워. 내가 볼 때는 왜 꾸준히 살까. 이런 테스트는 다 지금 치고 던지고 차라리 매도 때리고 그냥 손 떼면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외인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은 외인들도 어떻게 쓰든지 개미들 좀 겁을 주고 더 떨어뜨려야겠죠. 더 공포심 조장해서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6만전자 뭐 5만전자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가보자 끝까지. 나는 어차피 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끝장 내자.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독하게 마음 먹죠. 뒤로 여러분들 현금 있다고 해가지고 뭐 굳이 뭐 사라는 건 아니고 한번 버텨보고 싸워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외인들도 사겠죠. 그 날이 이제 정확하게 뭐 며칠 몇 시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의 실적과 여러 가지 보면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번 마음을 잘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인데 열심히 하던 분인데 이분도 지금 굉장히 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소리가 났어. 이제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이제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 안 돼. 이제 은행에다 묶어 놓으라잖아요. 이자가 1%라도 주는 은행에다 1% 더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뭐 신협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줄 겁니다. 저축은행 이런 데 많이 좀 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전 막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약간 무서운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놓으면은 그래도 뭐 원금은 안 까먹으니까 차라리 거기 놓으라고 거기서 투자를 하라고 투자를 저축하라는 거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게 말 안 듣더라고요. 또 이분은 이제서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은 3조는 6만 전자 찍고 더 떨어져서 5만 전자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주가 자꾸 빠지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상하겠죠. 본인이 또 대답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외국 경제에 새우등처럼 삼전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대한민국 기업이면은 뭐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미국 기업이라고 뭐 좌지우지 안 당하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이렇게 잘 버티고 온 것 같아요. 이건 외국 반도체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또 하나씩 내려간다.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래서 한국 대표적인 주식은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이럴 이유 우울하답니다. 이분 내가 볼 때 우울증 걸리겠어. 내가 볼 때는 우울증 걸리겠네. 빨리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빨리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주가 좀 빠지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댓글로써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예요. 응? 이분뿐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어떤 분은 두 시간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더라고. 자꾸 빠지니까. 아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장기 투자할 생각 아니면은 삼성전자 아니면은 하지 마요.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도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했잖아.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하고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면 해야지. 그냥 누가 좋더라 뭐뭐 하더라 이래버리면은 결국 이렇게 주가 빠지면 미치는 거야. 왜냐? 본인의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 난리죠.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됐어 지금? 초토화 됐지 뭐. 다른 종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삼성까지 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디디면 안 돼. 두렵거나 무서운 분들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있잖아. 이분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이렇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멘탈 관리가 안 되면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그 주위 사람한테 주식 투자해라. 이렇게 권유도 하지 마. 권유도 하지도 말고, 이렇게 뭔가 얘기도 꺼내지도 마세요. 그냥 본인만 하면 돼, 본인만. 본인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고. 남들이 공포심에 두려워할 때, 이런 때 이제 막 주가 막 떨어지면은 이때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개미분들은. 이때는 보면 약간 노련한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초보분들은 두려워 난리지. 왜냐? 막 주가가 막 계좌 보면은 계속 막 파란 계좌고 자꾸 금액이 늘어나니까. 응? 반면에 어떤 분들은 더 레버리지 쓰는 분도 있어. 대출 땡겨가지고 더 사야 한다고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응?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순 없어. 자기 성향을 잘 살펴봐. 내 성향이 진짜 말 그대로 공격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안전빵만 좋아하고 이 사소한 리스크에도 상당히 흔들리고 두려워하는지. 근데 그런 걸잘 분석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주식시장 접고 나가고, 아니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 이런 때더 모아야지 하면서 용기 있게 하시는 분들은 가는 거야. 뭐가 두려워요? 뭐 주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망합니까? 어? 뭐 예전 작년 코로나도 왔으면 다 죽었겠네,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잖아.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악재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꼬였고, 뭐 외인들도 투신도 자극이 안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삼성전자도 털어내야 할것 같고,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이거를 막 명쾌하게 분석이 안 돼. 솔직히 내가 욕을 하겠지. 어떤 놈 나와봐. 어떤 놈이라도 한번 분석해봐. 안 되죠. 뭐 슈퍼맨이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슈퍼개미들도 지금 막 몇십억씩 물려가지고 죽으려 가던데 보니까. 다들 지금 막 나살려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애널들이야. 어차피 주식 투자 못 해요. 애널들은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떠들어 댈수 있어. 응? 좀만 참아라, 기다려라, 오른다, 오른다, 막할수 있지만은, 뭐 어차피 자기는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같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조금씩 분할매수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티고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의 본질과 펀더멘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리거나, 만약에 그게 깨진다면은, 뭐 삼성전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과감하게 접어야겠죠. 아, 미래지향적인지 않는 회사에다 미쳤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빨리 접고, 아예 주식 시장을 떠나든지 뭘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봐요. 응? 내가 진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건지, 담대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한번 다시 한번 초심을 한번 다시 되살려 봐가지고 한번 끈기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그래요. 끈기 있게 했으면 좋겠고,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해주더라도 이거 안 돼. 왜냐? 본인들의 소중한 돈, 비록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 돈이 돈이잖아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걸 과연 리스크가 있는 주식시장에 던져놓고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럽겠죠. 하여튼 저녁 대화 시간 이후로 내가 한번 영상을 올리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의 시간,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나도 이번 우리 구독자분처럼 어느 정도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음은 이해해요. 어렵죠. 왜안 했겠습니까? 갑자기 투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찍히면은 멘붕 오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가뜩이나 또 빚을 내가지고 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비투하지 말라고, 비투하지 말라고. 대출 땡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 쓰지 말라고. 자기 돈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막방 때 뵐게요.